자, 31번 갑시다. 31번 문제가 역설적으로 행정 책임이나 행정 통제에 관한 완벽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니까 룸직은 됐죠. 통제의 원천 따라서 위계적 책임, 법률적 책임, 재량적 책임, 전문가적 책임으로 나눴다. 1번이 틀렸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외 강약 법관 패치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량적 책임이 무슨 책임이에요? 정치적 책임이 되죠. 그래서 네 가지의 책임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책임으로 나눠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4분만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외 강약 맞죠? 법관 패치 됐습니다. 항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소서 그렇죠? 무슨 책임? 법적 책임이죠. 그래서 사법부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 같은 거죠. 입법부는 법을 만들면서 옴부즈만도 원래 들어가면 여기 소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제 책임성, 위계적 책임성, 계층제적 책임성, 상명하복을 준수했느냐의 문제를 보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폐는 뭐냐면 프로페셔널이죠. 프로페셔널이죠. 전문가죠. 그냥 요즘에 여러분들 뭐 패치 많이 붙이잖아. 그러니까 법관 패치 대충 말하려고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적 책임이죠. 신원 우선 책임, 정치적 책임이죠. 정당, 국민, 전문가, 언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거. 이거 이제 공직윤리겠죠. 다시 그래서 내부의 통제의 원천이 내부냐, 외부냐. 강하냐, 약하냐. 강하다란 말은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 야, 너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1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 보고해. 너희 뭐라고 약한 거는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보고해. 어디가 통제가 강해요? 위에 강하죠. 이거는 나중에 보면 이제 제도 무슨 책임? 공식 책임이고 여기는 비공식 책임이죠. 이렇게 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길버트의 행정 통제가 되죠. 길버트 행정 통제. 길버트는 무슨 통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공식 통제, 비공식 통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죠. 사법 통제, 입법 통제는 여기죠. 그 다음에 시민 통제는 여기죠. 민중 통제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슨 통제? 계층제적 통제, 여기는 공직윤리에 의한 통제라고 합니다. 네 개, 두 개의 표가 사실 같은 거죠. 맞습니다. 35번 행정통제에 옳지 않은 것은 감사원 통제는 회계감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사법통제는 이미 이루어진 후 소극적 사후조치, 3번 입법통제는 명령, 처분, 규칙, 위법여부, 심사, 외부통제,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 공개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됐습니다. 답은 3번이죠. 위법 여부를 보는 것은 무슨 통제? 사법 통제죠. 사법 통제. 입법 통제 중에 가장 센 게 뭡니까? 탄핵이잖아. 탄핵.
국정조사 감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37번으로 가시죠.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른 것은 내부통제. 자, 입법 외조, 사법 외조, 감사원은 냅니다. 시민은 외고, 공직자의 직업윤리는 내가 되겠습니다. 38번 재밌습니다. 별표 한번 해보시죠. 행정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내부고발자, 외부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활성화,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기회증대. 자, 일단은요, 사전통제하고 사후통제 중에서 어느 게 바람직하죠? 사전통제가 바람직하죠. 그리고 내부통제하고 외부통제 중에서 뭐가 바람직하죠? 내부통제가 바람직하죠. 그런 측면에서 3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요거는 좀 감각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40번. 정보 제공 협의 정책 결정이죠.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정책 결정형 절차법은 협의죠, 협의. 공청회 절차법에 뭐가 있어요? 공청회, 청문 등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는 단계고, 입법 제안은 국민이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수준이죠, 그죠? 옴부즈만은 서로 이제 억울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서로 협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그죠? 일방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책 결정형이 아니라 정보 제공형이 되겠습니다. 43번. 됐습니다. 내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옴부즈만, 교차기능조직, 대표관료제, 행정윤리. 옴부즈만이죠. 교차기능조직은 인사혁신처 써보세요. 기획재정부. 각 기관에 여러분 공무원들을 뽑는 걸로 통제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인사혁신처는 각 공무원들의 공무원들 관리를 통제하죠. 그런 애들 인사 조직. 그죠? 그래서 결국은 행정자치부나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는 교차 기능 조직에 해당하겠습니다. 44번. 행정통제에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은, 이 문제만 풀면 됩니다. 행정통제는 통제 시기의 적실성과 통제 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질문은 그냥 무조건 맞는 걸로 봐줘야 되겠죠, 그죠? 2번, 옴부즈만,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 창구 역할, 입법, 사법 통제 한계를 보완한다. 완벽합니다. 이게 옴부즈만의 취지죠. 이것, 외부 통제는 선거에 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한 통제, 맞죠? 외부 통제죠. 입법 통제는 합법성,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통제? 사법 통제죠. 입법 통제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거니까 합법성이 아니죠, 그죠? 아까처럼 뭐 법을 형성하거나 예산과 관련돼서 통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얼 빼고는 다 맞고요. 45번 민원행정, 요거 하나만 별표 주십시오. 민원행정. 우리나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체제 경계 없는 자 교호작용 밑줄, 규제와 급부 밑줄. 됐죠? 이제 자, 건의, 진정, 이런 것. 다시. 진정, 건의, 이런 것. 다시. 국민과 행정의 무슨 작용?
경계에서 발생하는 교호작용이고 규제나 급부 나도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죠. 2번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뭐 상식적으로 가능한 다양한 얘기죠. 행정구제의 수단 맞죠? 진정 건의했다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송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 그 순간 공무원이 깨우치고 그걸 해주면 행정구제 수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많이 활성화하는 거 찬성합니다.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민원행정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행정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50번 가시죠. 옴부즈만 스웨덴으로 대리자 대표자 영국 미국은 민정관 호민관 3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틀렸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해보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4번 옴부즈만은 의회나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며 기관으로부터 직무상 어려움을 엄격히 독립되어 국정을 통제합니다. 아시겠죠? 49번에 1번 비교적 인기가 짧고 임기 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임기가 깁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놓습니다. 52번으로 가시죠. 요게 이제 옴부즈만의 마지막 정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스웨덴, 맞죠? 2번. 옴부즈만은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항목적성. 부당이라고 써요, 부당. 부당. 아시겠죠? 3번. 옴부즈만은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변경할 수 있다. 틀렸죠? Watch dog without teeth. 무효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권력 분립에 반하죠. 자, 4번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 신청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한국은 직권 안 됩니다. 위법 부당도 가능해요. 이제 부당이 이제 뭐겠어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제도 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 개선 권고는 할 수 있어, 권고. 권고는 무효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권고는 가능하다, 그죠? 54번, 별표. 이 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야, 이거는 이제 지난 98년부터 지난 20년 동안에 행정개혁의 내용을 외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피가 터지겠죠. 옳지 않은 것. 김대중 정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이명박 쓰레기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모두 통폐합해버렸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마 요때 기억할걸요? 국토해양부, 농축산식품부. 어색하죠? 여러분 아마 농림수산부로 지금 무슨 부지? 농림부인가? 아이 몰라! 행정강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농림축산식품부겠다. 농축산식품부니까. 아마 그 소고기 때문에 축산이 들어갔을 거야. 그치? 축산이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박근혜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고 그게 처음으로 임명된 여자 그 장관님이 그 윤진숙 씨라고 해가지고 완전 또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내신 그분 아니에요. 그죠? 됐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뭐로 된 이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가 있었는지도 가능할 거예요. 지식경제부라고 들어보셨죠?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행정부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개편했습니다. 어렵죠? 답은 2번입니다. 국정홍보처는 김대중 정부라고 쓰시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소방방재청 별표, 그 노무현 정부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드웨어적인 개편을 안 한 거야. 딱 하나 빼고 소방방재청. 이거 소방방재청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면 바로 원래는 안 될 뻔했는데 낙산사에 불이 나가지고 그 낙산사에 그 보물급 그 동이 종 있잖아요. 거기 한 개인가 두 개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서 소방방재청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노무현 정부 때 조직 개편은 뭐밖에 없었다?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뭐 고공단 이런 것들은 총행금제도 이런 것들은 다 노무현 정부 때 했다라고 보면 되죠. 55번 옳은 것 가 행정개혁은 조직관리 기술 속성과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하는 사회 심리적 과정. 나 산출 중심적 접근 X. 행정개혁의 접근법 중에서 산출 중심의 접근법은 없죠. 이거 보면 뭐 명령 계통이나 분권이니까 구조적 접근이죠. 다 오디는 행태적 접근이죠. 총체적 품질 관리는 뭡니까? 관리 기술적 접근. 관리 기술적 접근법에는 전산망, 수단 장비, 의사 전달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 하나만 맞죠, 그죠? 나머지는 다 틀렸죠? 됐습니다. 60번으로 바로 갑시다. 60번. 저항을 극복하는 사회적 규범적 극복방안. 옳은 것. 교육훈련. 임용상 불리익은 뭡니까?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처벌? 경제적 보상은 공리적이죠. 긴장 조성한 강제적 접근이죠. 일단은 미엄은 무조건 맞죠. 그죠? 사회 규범적 극복 방안은 뭡니까? 대화, 소통을 통해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니까 교육훈련이 맞겠죠. 임용상 불리익 방지는 공리적 접근이나 뭐 강제적 접근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공리적 접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됐습니다. 그래서 60분까지 하고